진짜 대박이거든. 부추 위에 마늘. 보쌈을 구워서 만들어 보세요. 가족들에게서 엄지척을 받으실 거예요. 좋아하는 고기 종류로 준비해 주세요. 간이 잘 배일 수 있게 칼집을 넣어 주겠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 주세요. 냄비 크기에 맞게 고기를 커팅해 주시고 기름을 넉넉히 둘러 주세요. 고기를 노릇하게 구워 줍니다. 뚜껑 덮고 3분. 뒤집어서 뚜껑 덮고 3분을 총 5번 해 주세요. 이제 통마늘을 바닥 쪽으로 놔주시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줍니다. 피곤한 고기가 잠시 쉴 수 있게 대파 이불을 덮어주세요.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있는 앞다리살을 30분간 쉬게 해주겠습니다. 고기를 건져 잠시 식혀주시고 마늘도 따로 담아놓고 대파는 버리고 기름은 조금 덜어내주세요. 신김치가 있다면 남은 기름에 구워주면 정말 맛있습니다. 보쌈은 얇게 썰어주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장이나 소스 함께해서 맛있는 식사하세요.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 마늘 되게 부드러워. 반칙 좋아. 축구에서 페널티킥 10번을 상대팀이